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하기 전부터 한국 콘텐츠의 포텐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었었고요. 넷플릭스가 믿는 모토 중에 하나가 Content can come from anywhere and be loved everywhere 라는 말이 있거든요. 현재 종각 3호실에 둥지를 튼 것은 2019년인데요. 넷플릭스에게 한국은 전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역동적이고 뛰어난 창작 생태계가 자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 콘텐츠는 넷플릭스의 파급력의 결합으로 예전에 한국 콘텐츠 포텐셜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아시아 지역 밖에서도 저변이 비교할 수도 없게 많이 넓어진 상태입니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파트너분들이 최고의 스토리를 최고의 퀄리티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사는 물론 색 보정과 음향, 특수 분장, 그리고 VFX 등 세분화된 영역과 더빙 및 번역으로 대표되는 현지화 작업에서도 다양한 파트너사들과 함께함은 물론 취향에 맞는 작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작품 포스터 이미지를 다양하게 제작하는 개인화 작업 등에도 전문 파트너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VFX팀은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 팬을 만났던 스위트홈이나 지금 우리 학교리나 택배기사처럼 한국의 유니크한 스토리가 창작자의 의도에 맞게 저희 시청하시는 팬들이 몰입감 있게 볼 수 있도록 한국의 수천 명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빙 수요는 이미 높았지만 오징어 게임은 K-콘텐츠 판도를 바꾼 작품이었어요. 많은 지역에서 현지 언어로 보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결국 22개 더빙 언어, 15개 오디오 화면 해설을 추가했던 기억이 나요. 오징어 게임의 성공으로 다른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더 커져서 현재 더 많은 언어로 더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피지컬 100, 더 글로리 모두 다 잘 됐거든요. K-콘텐츠가 세계로 날아오르고 있으니까 정말 뿌듯하고 짜릿한 기분입니다. 한국의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면서 전 세계 팬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가 가장 집중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한국의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여기에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조금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성공에 기여한 독특한 문화로 인폼드 캡틴을 꼽고 싶습니다. 넷플릭스는 글로벌 기업이지만 한국 팀이 한국 비즈니스에 대한 인폼드 캡틴이었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고 피드백 문화가 또 넷플릭스 컬처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단순 피드백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있는 그런 스터닝 컬리그스들과 함께 이런 피드백 문화를 통해가지고 함께 업무를 해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저 또한 성장하고 더 좋은 디시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만들고 전 세계가 사랑한다는 캐치프레이즈가 저희의 약간 희망사항 같았어요. 근데 오징어 게임, 지우학, 더 글로리 등을 통해 현실이 되는 벅찬 변화를 목도했습니다. 순간 엄청난 힘을 폭발시키면서 중력을 뚫고 나가는 로켓처럼 K-콘텐츠를 어디에서든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로켓 엔진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Welcome to Netflix. Welcome to Netflix.